수능 1등급 고3 빈칸 6번 문제요. When scientists, 과학자들이요, describe, 묘사할 때죠. To use입니다. 도구 사용을 묘사할 때요. By human beings, 인간으로서 도구 사용을 묘사할 때는요. It is usually, 그 묘사라는 것은 보통 in terms of는 of는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수고예요. 어떤 점에서 묘사를 하냐면요. Mechanical tools, 알겠죠? 소재는 tool use인데요. 그 중에서도 mechanical입니다. 기계적인 도구들이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전기톱이라든지요. 아니면 해머라든지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계적 도구요. This, 그것은요. may apply to, 아마 적용될 거래요. tools, 아니나 다를까? 뒤에 어떤 도구인지 부가 설명해주고 있죠. 그렇죠? Such as a sharpened flint니까요. 날카로운 부싯돌 날이죠. 옛날에 돌도끼 같은 거 있죠? 날카로운 날이 있는 도끼요. 돌로 만든 도끼. And a word는 electronic drill이니까요. 전기 드릴도 윙 돌아가는 드릴 알죠? 그렇죠? 그래서 벽 뚫고 한 거요. 전기 드릴에 이르기까지 mechanical tools에 한정시켜요. 인간이 쓰는 도구는요. The key point, 여기서 핵심 요소는요. is that 이하다라는 거죠. 그 도구가요. is thought of, 여겨진대요. 뭐로서 여겨지죠? as passive, 수동적인 것으로서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with a small number of니까요. 적은 수의 predetermined uses니까요. 특징이 뭐다? 이미 사용처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predetermined요. 이해됐습니까? 자, mechanical tools는 어떻다?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수동적이다. 이해됐죠? The digital revolution. 근데 디지털 혁명이요. 디지털 하면 떠오르는 게 컴퓨터 보통 많이 떠오르죠, 그렇죠? 디지털 혁명이 has begun, 시작했어요. 뭘 시작했죠? change,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This landscape, 이 풍경을 바꿨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도구가 톱이라든지 도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 In a significant way니까 엄청난 방식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바꾼 걸 보니까 tools, 도구는요, are now, 이제 being developed, 만들어져요. 뭐와 함께? With a general function이니까 아까는 뭐 small number of predetermined uses, 사용처가 정해져 있었다면 지금은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하죠. In mind,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기능을 수행은 하지만, 것이 중요하겠네요. 하지만 어떻다? Not predetermined.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사용처가. 안 정해져 있죠. 마음껏 활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럼 패시브의 반대인 얘는 액티브 정도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죠, 그렇죠? 지금은 대조 구문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럼 뭐의 대조다? 메카니컬과 디지털의 대조인 거예요, 알겠죠? 메카니컬은 뭐다? 무조건 정해서 써야만 돼요.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디지털은 어떻다? 아무데나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빈칸에도 결과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마음껏 쓸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이제 예를 들고 있죠. 예시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그 정해지지 않은 기능이 무엇인지, 그렇죠? 볼게요. The personal computer, 개인 컴퓨터가, 아, digital tools가 is designed, 고안되어졌대요. 만들어진대요. For, 여기도 또 그러죠. general function이니까 일반적인 기능만 수행해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컴퓨터가 지금 뭐합니까? 타자치고, 게임하고, 영상 보고, 노래 듣고, 그건 일반적인 기능이지 특정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능인데요. of handling and processing information. 정보를 다루고 처리하는 일반적인 기능을 하지만 exactly 정확하게 how, 어떻게 the PC, 컴퓨터가 is used, 사용되어질지는 여기가 다 주어였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사용처는 is not determined, predetermined, 정해져 있지 않다. 또 얘기했죠, 그렇죠? 일반적인 기능은 있지만 특정한 기능은 없어요. Therefore, 그러므로 그 결과 for some, 일부를 위해서는 컴퓨터가 아마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수단을요. 대화의 수단 제공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sophisticated means, 섬세한 수단이에요. sophisticated means요. of managing accounts, 계좌 관리의 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컴퓨터로 은행 계좌 관리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요, first, yet others,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entertainment platform이니까 오락 기반 시설이 될 수 있죠, 컴퓨터가요. 즉, 기능이 안정해져서 대화, 의사소통할 때, 영상통화할 때 쓸 수 있고요, 계좌 관리할 때도 쓸 수 있고요, 오락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아직 안정해져 있다 계속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럼 빈칸 몇 번일 것 같아요? 5번 볼까요? They are not associated with mutual communication. 상호 간의 대화에 연관되어지지 않는다? 요거 조금 아닐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봐볼게요. 1번부터 You should find, 당신은 찾아야 된대요. 옛날 발명품의 장점을. 아니죠, 그렇죠? 절대 아니죠. It is not possible. 불가능하대요. 뭐가요? 가주어, 진주어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대요. 그 사용처의 결과물들의 예측을. 즉, 기능이 뭔지 모른다. 맞죠, 그렇죠? 일반적인 기능만 아니라 2번이 답이었네요, 그렇죠? 2번.